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의 새끼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닭장에 넣어 닭과 함께 길렀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라면서 병아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주변을 봐야 병아리밖에 없으니까 병아리처럼 걷고 삐약삐약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끼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전혀 독수리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병아리 같았습니다. 조류학자는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독수리를 마당에 풀어놓고 날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지 못하고 푸덕푸덕 삐약삐약 거릴 뿐입니다. 그 다음 조류학자는 장소를 바꿔 독수리를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에서 푸른 숲을 보여주고 산 공기를 맡게 하고 날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삐약삐약거리며 또 내려앉아서 다시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력한 바람을 뚫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세차게 산을 향해서 올라오고 비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직시하던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 독수리는 날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독수리는 병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주저앉아 낙심한다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병아리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에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휘어잡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함이 하루 승리하세요.